안녕하세요. 굿드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 검색을 하다가 종종 마주치는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 ERR 커넥션 리셋 오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검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오류가 뜨면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짜증나죠. 구글 크롬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치 엔진으로 옮겨가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한 해결책을 찾아서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바탕화면에 제어판으로 가주세요. 바탕화면에 제어판 아이콘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밑에 작업 표시 줄 검색창에 제어판이라고 입력하시면 오른쪽에 파일 위치 열기로 가셔서 제어판 다시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보내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제어판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제어판으로 들어가셔서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요.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럴 때는 오른쪽 위에 범주 클릭하시고 큰 아이콘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제일 오른쪽에 중간 밑에 인터넷 옵션으로 가주세요. 제일 위에 메뉴 중에서 연결 선택해 주시고 밑에 랜 설정, 오른쪽에 랜 설정 박스 클릭 하면 위에 자동 구성, 밑에 프락시 서버 이렇게 두 개의 구성 메뉴가 보이는데요. 자동 구성에서 자동으로 설정 검색, 자동 구성 스크립트 두개다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프락시 서버도 마찬가지로 밑에 박스 체크 해제 표시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서 맞춰주시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 주세요. 똑같은 오류가 나는지 보시고 만약에 또 똑같은 오류가 발생을 한다면 다시 이리로 들어오셔서 이번에는 랜 설정에서 자동으로 설정 검색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컴퓨터를 다시 시작 재부팅해 주세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작업 표시 줄 밑에 검색창에 CMD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왼쪽 상단에 뜨죠. 이 친구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자, 여기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을 다 마치셨으면 엔터를 눌러주시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 주세요. 재부팅해 주세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까지 했는데도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하시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메모장을 여시고 자, 이 메모장도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으면 마찬가지로 작업 표시 줄 여기 검색창에다가 메모장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앱이 뜨죠. 마찬가지로 파일 위치 열기 해서 메모장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보내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메모장 아이콘이 보이죠? 메모장을 여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전체 선택을 해서 이 친구를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작업 표시 줄 다시 검색창에 CMD 입력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 방금 전에 메모장에서 복사한 내용들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붙여넣기 하실 때는 제일 위에 관리자 명령 프롬프트 탭을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편집에 가시면 밑에 붙여넣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가 다 되셨으면 다시 컴퓨터를 재부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문제가 해결돼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